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은 교수님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회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하루에 얼마 이상 기도해라. 몇 시간 이상 기도해라. 뭐 딱 언제는 기도해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 받아야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 이렇게 딱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하루에 요 때를 딱 비워서 요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막 이것저것 뭐 바쁘게 다니다 보면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고 또 내가 그 생각했던 그 분량을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기도 시간 지켜야 된다는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렇게 딱 내가 정해놓은 시간 그 기도하고 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막 기쁘고 막 자유롭고 평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기도 해야 되는 그 시간 채웠구나. 자유롭다, 편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서 자유롭고 편해지니까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할 때 자유롭고 편안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 채우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막 기쁘고 편안하고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막 너무 힘들고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거 기도 꼭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이 기도 꼭 이거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기도가 자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짐이 되고 감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힘드는 거예요. 기도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고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내가 혹시 나 자신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그 기도 시간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 이외에는 기도할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싶어도 아 내가 오늘 기도 시간 다 채웠으니까 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다 채웠으니까 그러고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즐겁고 신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짓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익숙해지다 보면 또 여러 번 자주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옛날 한국의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막 목사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반응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시계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성경책 찾으시는 분도 있고 막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해. 아, 내가 이거 설교 계속해야 되나? 여기서 끊고 내려가 버릴까? 아, 내가 목사 계속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기 뒤에 어떤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막 열심히 들으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면서 막 눈물 닦고 또 목사님 보고 눈물 닦고 또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막 그때부터 또 힘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 한 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설교해야지. 내 저 한 분 위해서라도 저 한 분이라도 은혜 받으면 다행이다. 너무 막 이렇게 힘이 나서 설교를 마치시고 예배를 끝났는데 저기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권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어요.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눈물도 흘리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오늘 어떤 말씀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한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럼 왜 우셨냐고. 지난주에 우리 집에 염소 새끼가 죽었는데 그 염소랑 목사님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서 눈을 마주보고 똑같은 말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 또 같이 같은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들끼리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생각에 갇히면 우리 기준에 갇히면 전혀 엉뚱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는 그 할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목사님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야,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찬찬히 읽다 보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대단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와 롯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원래는 그냥 요 기도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창세기 18장에서 19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짧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8장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더울 때 장막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두 명을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18장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뛰쳐나가서 아유 우리한테 오셔서 여기 그늘에 좀 쉬시면 내가 발도 씻어드리고 음식도 갖다 줄 테니까 조금 쉬었다 가시라고. 이것만 보면 야, 아브라함이 역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사람들한테 잘 대하는구나, 정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싶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 유목민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라는 누가 지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아간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그 손님들 영접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다 손님이 지나가면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하나님과 천사들 대접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니라 누가 와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을 때 이미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떠나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자손 만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큰 민족과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좀 자손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고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처음부터 잘되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깨 구하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축복하십니다. 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그냥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통해서, 너를 통해서 자손 많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어서 속으로. 내가 나이도 많은데 우리 집사람 사라가 나이도 이제 90이 다 되는 무슨 내가 너 통해서 복 주겠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 통해서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가를 또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손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손 주겠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잘 믿어서 여러분 이삭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사라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 자손 주시겠다고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비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뭐 가능성도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우리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누가 특별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특별하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찾아오신 것이 이게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특별하지 않은 대접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도 알고 계셨고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은 작정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 작심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사라가 믿지 않습니다. 숨어서 웃습니다. 숨어서 웃어요. 내 나이가 몇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사라가 왜 웃냐, 왜 사라가 안 믿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모를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장막에 숨어서 장막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안에서 내가 웃었는데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안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너 웃었다. 너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예배할 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함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책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너 왜 나 안 믿었냐? 너 왜 신뢰하지 못하냐? 하지 않으시고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너한테 복 줄 거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와 사라의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내 현실과 내 생각에 갇혀서 믿음 없이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길을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겠냐?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죄악들 때문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내가 가서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다 아실 텐데 이미 다 들으셨을 텐데 다 보셨을 텐데 굳이 뭐하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굳이 뭐하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알려고 하시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다 사람들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귀를 막고 계십니까? 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다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죄악의 한복판으로 소돔 성화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고 알려고 하느라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알려고 한다.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목적이고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 죄악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불신앙의 한복판으로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속으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뜻이 이거다. 내가 너희가 죄지었다고, 너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가 너희 어떻게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너희 살리고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는 게 내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고 계셨다.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누가 봐도 억지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다 구해 주십시오. 억지입니다. 억지. 아니 잘 믿은 사람, 착한 사람만 딱 구별해서 그 사람들만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다, 그 소돔을 다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게 억지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기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구한 대로 50명만 있어도 내가 해줄게.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그 성을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알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 들어주신,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억지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소돔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10명도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을,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고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직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고 평생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고 온통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살릴 이유, 구원할 이유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없으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이유를 만들어내시면서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처럼 살리고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 생각의 기준, 우리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웃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